일합니까? 선발이 일합니까? 우리는 이제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, 머리로, 가슴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 뽑아야 되겠죠? 사랑합니다. 이해가 왔습니다. 오늘 왜 왔는지 아시죠? 4.17일 보고서 한거 왜 합니까? 오거돈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직원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은 성추행한 거죠?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?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된 지 1년 안 됐는데 잘 시간도 부족합니다.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헛짓할 시간이 뭐 어디 있습니까? 그쵸? 여러분 입으로 일합니까? 선발이 일합니까? 우리는 이제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, 머리로, 가슴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 뽑아야 되겠죠? 누굽니까? 박형준 한번 세 번 외칩시다. 박형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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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국회의원 됐잖아요.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일 했습니까? 우리 반성 좀. 사람들 다 빠져나가서 이제 4만 명도 안 됩니다. 다시 우리 반성에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일하는 거 아시죠? 그거 더 잘 되게 하려면 누굴 시장으로? 누굴 시장으로 뽑아야 됩니까? 그렇죠. 여기 똑똑하신 우리 반성 주민들 박형준 2번을 찍어야 됩니다. 그렇죠. 그 다음 제이센텀 첨단 산업단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러려면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어서 우리 반성이 우선의 미래 먹거리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. 맞죠?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? 박형준이죠.